네, 다음은 선물 움직임 보겠습니다. 김영일 대신증권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는 또 만기일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주 초반인데요. 선물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국내 선물 시장, 코스피 100 선물 시장도 1포인트 상승한 262.20포인트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차입매물들이 지금 출회가 되면서 현재는 0.15포인트 상승한 261.35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제 5일 연속 순매도를 나타냈던 외국인이 모처럼 선물시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외국인은 코스피 100 선물시장에서 350계약을 순매수 중이고요. 반면 기관도 1130계약을 순매수 중입니다. 반면에 이게 개인만 1558계약을 현재 순매도 중인 상태입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만기에 좀 근접을 하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시장 베이시스는 0.2에서 0.8 사이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베이시스가 상당폭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가 좀 축소가 되면서 시장 베이시스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만기를 앞두고 그동안 이제 차익 증가분을 9월 만기 이후에 동시 만기 이후에 차익 증가분은 대략 한 4천억 원 정도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의 물량이 이번 만기에 단계적인 부담이 될 만한 물량으로 조금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하락 과정에서 차익 물량들이 상당 부분 좀 출회됐다는 점 그리고 베이시스가 추가적으로 좀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 좀 출회될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동안 이제 비차익 쪽에서의 매도가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비차익 쪽의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차익 거래에서는 418억 원의 순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비차익 거래 쪽에서는 846억 원의 순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는 다 소폭 순매수로 현재 지금 전환을 하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하락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100 선물 그리고 코스피 지수 자체가 60일 이동 평균선에 도달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선 60일 이동 평균 수급선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좀 충분히 지금 반등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순매수 전환 여부에 따라서 반등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물 동향이었습니다. 대신증권 김영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